수원에서 갑오정 갈비를 운영하고 있는 김외순입니다. 가리구입니다. 지금의 말로는 갈비구이고요. 그 옛날에는 가리구이였답니다. 예. 제가 30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오늘 같은 영광도 있어서 또 농식품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하는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농가 주식회사 대표 고하순입니다. 100년 동안 생활 속에서 함께한 고사리 나물이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을 지켜가겠습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우리 묵나물이 등재될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나물 문화 가치를 전달하겠습니다. 청석골 감로다운 황인수입니다. 이지금 평생의 전통만을 이어오면서 이 맹인을 바꿔보니 후배들한테 양성을 위하여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설차라고 하는데요. 한 입 한 입 따서 잘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찻잎을 작설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가 세계에 거금가는 차를 온 국민이 마실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요.